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에 어려운 시험이 생기고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참 믿기 어려워하신다 하는 것이 매번 마음에 참 아프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데도 막상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의식하고 무슨 말이든지 하고 무슨 행동이든지 하는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전혀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또 이렇게 기도 모임에 오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모, 또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개인적인 능력,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젊은 분들은 더 그렇죠. 나이가 많은 분들도 나이가 들면 더 가지고 있는 돈이나 또는 육신의 어떤 건강 상태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뭐 부인할 수 없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한번 잘못 넘어지면 정말 오래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진짜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근데 그런 질그릇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축복이 그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질그릇인 것조차 잊어버리게 될 정도예요. 질그릇이면 어때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옛날 분들, 무슨 집 사고 팔 때, 땅 사고 팔 때, 그돈 어떻게 가지고 다니셨어요? 다 신문지에 말아 다녔습니다. 그런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는 뭐 포장지가 신문지밖에 없었으니까. 신문지면 어때요? 그 속에 돈 덩어리가, 돈 뭉치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그렇죠? 뭐 신문지로 쌌든 뭐 고급 포장지로 쌌든 중요한 건 구석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질그릇 같아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더 이상 이제 질그릇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자랑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자꾸 주목하게 되면 점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집회 오셨는데, 내가 성령님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물론 여러분의 뭐
오늘 지금 피곤을 느끼는 거, 여러분의 육신적인 상태, 여러분의 요즘의 경제적인 형편 다 다르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는 점점 좀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팀이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불러. 오늘은 몇 명 섰네? 지난주에는 몇 명 섰더니? 오늘은 한 명이 어디 갔나? 뭐 계속 엉뚱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찬양팀은 언제가 저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 뭐 그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그 점만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시는 강찬 목사님, 아 저분은 어떻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어떻고,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점은 다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데만 다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면서도 그는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고도 여전히 육신에 끌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답답하게 좌절감 느끼고, 그리고 다 망가진 그런 형편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한 분과 요즘에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아 내가 결혼하면 절대로 나는 내 색시랑은 안 싸우고 살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나 결혼하면 절대로 부부싸움은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놀림을 엄청 받았대. 야 넌 벌써부터 결혼 생각을 하냐. 뭐 다들 생각해도 그런 말을 이렇게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던 그때 그 시절이니까. 신혼여행을 갔었대요.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님한테 뒤에서 우리는 절대로 안 싸우고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가 차를 멈췄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그러면서 악수하자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자기는 결혼하고 절대로 나는 내 아내와 안 싸우고 부부싸움 안 하고 그렇게 살 거야. 그랬는데 정말 15개월 동안, 결혼하고 15개월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다. 근데 그 사모님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뭐 야단을 치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하나도 화가 안 나더래.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내가 다 설명을 해줄 텐데 왜 화부터 내고 그러세요? 그렇게 아내가 화를 내도 그렇게밖에는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화가 안 나니까. 근데 15개월 딱 되는 때 아내가 막 뭐 무슨 문제로 화를 내는데 자기도 갑자기 화가 버럭 나더래요. 그날부터 화문이 열렸다는. 그전에는 그렇게 화를 내려고 해도 화도 안 나고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저절로 막 화가 나더래. 화가 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절제가. 그래서 20년 동안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최근 한 1년 동안 사모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 별거 상태로 지냅니다. 뭐 거의 이혼 상태로 지내세요. 그 문제 때문에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시고, 그 목사님 이야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나는 결혼하면 내 아내랑 절대로 안 싸우고 살 거야. 그렇게 결심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리고 화가 나도 뭐 안 내면 되지. 절제하면 되지. 그게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대.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막 화가 나는데, 미워지는데, 그 자기로서는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도대체 다스릴 수 있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24시간 주님 바라보라.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대요. 아, 이 길밖에 없겠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니까 화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 내가 더 이상 감정이 휘둘리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하게도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떤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런 점에 대한 절제가 되는 근데 사모님의 마음이 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금도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허물 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받아들일 마음은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시고 계시다. 혹시 이 설교 들으시고 계시면 돌아가세요. 제 설교를 이따금 들으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정말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노력해서 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부부 사이도 자녀 하나 기르는 것도 이게 노력해서 연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되는 거구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필요하다. 성령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점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성령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면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계속 주님, 정말 주님, 매 순간, 매일 주님, 주님 아니시면 저 못 삽니다. 우리 가정 주님 아니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일 하루를 제가 못 버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르거든이 핵심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목마릅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며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목마름일지 대략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이 아니고 내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집안 형편도 내 개인적인 형편도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목마른 자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갈급하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고민이에요. 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마시게 해주시겠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성령에 대한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음에 느껴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도가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거의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가 정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속회나 또는 선교회나 여러 섬기는 사역팀 안에 또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 주변에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누구를 꼽을 수 있나요?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다 성령에 충만한데 나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함 못 받으면 뭐 다음 주에 주시나 봐. 다음 달에 주시려나 봐.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밤에 실제로 경험이 안 되는데도 그냥 시간 되면 가잖아요. 목마름이 아닌 거예요. 네. 오늘도 주시려나? 아유, 오늘도 역신하구나.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마음의 갈망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너무 드물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의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부흥이 사라진 시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해요. 선한 목자 교회 우리 각 교구별로 지역별로 속회별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한 분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금방 전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그 불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주변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별로 눈에 안 뜨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를 불씨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보고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저를 보고 우리 교우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놔둬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 목사 아들로 자라서 목사가 됐지만 사실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어릴 때 해보지를 못했어요. 교회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생활이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주일이면 또는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나 또는 뭐 수련회나 또는 뭐 부흥회나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왔으면 혹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 다툼들, 싸움들 늘 교회 안에서 보고 자랐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은혜에 대한 어떤 뜨거운 갈망이 딱 터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도 제 어린 시절에 그 한국교회 부흥의 끝자락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 이분을 보면 불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을 어릴 때 본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상처와
또 하나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물론 뭐 제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도 가고 산상송에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그 목사 아들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부흥회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가고 다 갔죠. 근데 뭐 워낙 어린애니까 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뭐 기도를 뜨겁게 하고 하기보다는 다 부흥회할 때 집회할 때 그냥 옆에서 자는 거예요. 네. 그 잠결에 들은 거죠. 잠결에 방언하는 소리, 잠결에 막 통곡하는 소리, 그 막 그 뭐 이만한 예배당 기도원의 예배당 안에 뭐 기도회를 누가 인도하고 찬송을 인도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막 밤새도록 그렇게 들리면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또 깨어 보면 또 기도 소리 들리고 또 잠에 빠지고 그랬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제 속에 있어요. 저는 그 역사가 이 성령 집회 때마다 경험되어지면 좋겠고 그래서 은혜의 갈급함이 여기서 다시 눈이 뜨이게 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증인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와,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또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확 일어나요. 내 현실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성경이니까 이게 옳잖아요. 나는 경험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경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기도회를 하는 거라니까. 다음 주간에. 여러분, 또 여러분이 혹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의 쓰셨던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마음이 확 뜨거워져요. 하나님, 이런 기도의 체험, 이런 성령의 체험, 이런 은혜의 체험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그렇게 돼요.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 굉장히 강하게 임했을 때 그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던 박장원 목사님,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보영 목사님의 부친이세요. 그 박장원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붙습니다. 무쇠덩어리도 녹일 듯한 그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내가 또한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같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동이 트면서 나를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주여 하는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치가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듯 하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높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춤하는 그때 주춤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도 벌써 환히 밝아옵니다. 동이 트나 봅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이토록 동이 트고 환히 밝아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강하게 임했던 그때 정말 불과 같이 사역하셨던 부흥사 목사님, 그분이 성령을 체험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때의 그 기록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 이왕 예수를 믿고 사는 거. 그렇죠?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영안도 열어주시고 내게도 주님이 나에게 명확히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두렵지 않죠. 핍박이 있으리라.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갈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일어난다면 그 말은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나도 이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을 받았다 그러고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러고 죽음도 두렵고 고난도 두렵지 않다, 원수도 다 사랑하게 됐다, 그랬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기 원함.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성령님은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소원이에요. 아, 세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그저 성령님 모시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아주 가까운 거예요. 이미 그런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딱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는 증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주목하고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도 그 증거를 정확하게 못 붙잡으면, 그러면 하루 종일 왜 주님은 내게 역사 안 하시나요?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말이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주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런 순서로 읽어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용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어 세례받고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사실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도 아직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이단도 아주 악한 영의 역사도 그런 기사와 이적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신앙 고백 분명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어 세례받고,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도 능력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이 분명치 않다면 그의 삶을 아직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전에는 뭐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마음에 특별하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애통함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엄청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 명령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날입니다. 자, 그랬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그 잡은 고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좀 황당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회심을 체험할 때 그날 저에게 특별하게 무슨 죄를 많이 지은 일이 없어요. 저는 훈련받다가 그만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군인병원 수술실로 응급으로 후송이 된 날입니다. 그게 무슨 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갖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죄가 하나님보다도 아버지를 더 찾았던 거.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그 죄로 인한 너무나 부끄러움, 애통함. 밤을 새다시피 기도했어요.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인한 회개 역사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갑자기 마음의 죄책감으로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중에 오늘 밤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신 것이 있어요. 불성실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단 하나, 기도 제대로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읽은 거, 말씀에 순종 안 한 거. 세상에서는 그게 무슨 죄인가요? 무슨 형사들이 찾아오나요? 뭐 검찰청에 가서 무슨 조서를 써야 되나요? 그런데 갑자기 살인 강도를 저지른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내가 짓고 있구나.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런 회개의 역사가,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시는지는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여러분의 자각, 회개케 하는 역사. 오늘도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고 첫 번째가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기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백하게 되는 일이에요. 물론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일은 이게 양면의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죄는 공개적으로 자백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부추기거나 또는 누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미혹이에요. 죄는 자백해라, 억지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가 어떤 창피한 일을 당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로 죄를 자백하게 하신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부흥의 신호탄이에요. 사람은 다 부끄럽죠. 죄 지으면 다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일은 성령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신년 집회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을 읽어보면 신년 집회가 두 주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의 그 죄의 고백으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두 번째 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블레어 선교사님이라고, 방위량, 한국말로는 방위량 목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첫 번째 주간에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주간에도 벌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블레어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그때 1907년 신년 집회 때 첫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첫 집회 때 설교했던 그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성도라면 우리는 다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사냥을 하다가 이 손가락을 하나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다친 손가락이 아물 때까지 그 손가락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온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들면서 이게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온 교인이 다 잘못한 거고 누가 잘했으면 모든 교인이 다 잘한 거지. 우리가 그동안에 교인들 사이에도 당신은 당신, 나는 나, 당신의 잘못은 당신의 잘못이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누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전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책임감을 느껴지는 거 없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듣던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굉장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그동안에 나는 뭐 술 마시고 도적질하고 노름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교인들 서로 사이에 문제가 있는 교인 내가 품어주고 어려움이 있는 교인 나도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우리가 한 몸이 되지 못한 것이 이게 큰 죄구나. 그걸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마음의 애통함을 가졌어요. 같은 교인들끼리 그렇게 서로 싸우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에 어느 한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옆에 가서 쭈뼛쭈뼛 섰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의자를 하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다 마루바닥에 기도하던 시절인데 누가 와서 그 기도하는 장로님 옆에서 무슨 말을 하니까 옆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듣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 장로님에게 울먹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저 그동안 장로님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에 대해서 나쁜 말 퍼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교인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하나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 미워했던 것을 그 장로님 옆에 가서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 아, 그랬습니까? 용서하지요. 저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장로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 그리고 이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은 뭐 반응이 없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야 될지 그냥 있어야 될지 그러니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빨리 장로님이 뭐 끌어안아 주든지 아유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뭐 끝까지 반응을 안 하신 거예요. 다들 마음은 무거웠는데 그 블레어 선교사님의 그날 기록 속에 보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당신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건 너무 놀랍다. 그 다음 날 집회가 있었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이번에는 그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나와 선 겁니다. 어제 그렇게 용서한다는 말도 안 하고 있던 그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서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 장로로서 나의 형제인 장로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어 목사님 그날 설교하신 블레어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교인들이 그것도 굉장히 충격인데 그 강단 위에 있는 블레어 목사님을 이렇게 돌아보고 블레어 목사님한테 큰 소리로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때 그 블레어 선교사님이 그때 장면을 이렇게 썼어요. 그때 예배당 지붕이 확 거치면서 성령이 모든 회중 위에 임하는 것 같았다. 마치 무슨 산사태가 몰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는 것 같았다. 분위기가 완전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분이 내가 다른 장로님과도 싸우고 있고 블레어 선교사님도 자기가 미워했던 거 공개 자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니까 회중들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레어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와서 그 장로님 옆에 가서 그 장로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찍이 나로서는 해본 적이 없는 간곡한 기도였다. 모든 사람이 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때에 그 숱한 사람들이 오직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애원하는 음성을 들었다. 교만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의 체면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하던 예수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여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이런 회개가 이어진 중에 그 다음 주 집회 때 결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온 교인들이 그냥 일어나서 줄을 서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 회개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란 우리가 다 느끼게 돼요. 이건 성령께서 하신 거야. 이건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블레어 선교사님이 쓰신 책 속에 보면 그때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막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데 입을 열어서 그 자기 죄를 고백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부흥의 때가 지나고 무서운 타락자가 되는 그 도시에 가장 사악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 참 안타까운 내용을 그 책 속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회개케 하실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지금도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내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것 그 방법으로 말씀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종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세례 받으면 그러면 꼼짝없이 이제 고난 당해야 되고 순교도 당할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례 받았다고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죠. 북한에 가면 달라요. 북한에 가면 세례 받는다 목숨 내놓아야 돼요. 그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세례 엉터리로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나 그때 무슨 정신으로 받았는지 몰라. 남자분들 중에는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초코파이 준다니까 교회 갔다가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또 받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세례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 정말 엉터리로 세례받았습니다. 세례가 뭔지 알고 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다시 세례받을 필요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럼 그것으로 충분해요. 중요한 거는 세례받은 자답게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세례를 뭐 꼭 다시 받아야 세례받은 자답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자체를 여러분이 이제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 내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내게는 왕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직장에 가서든 이웃 사람에게든 뭐 우연히 만난 어떤 뭐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든 자기 소개할 시간이 있으면 저 예수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 그걸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지고 그걸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증거예요.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다가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려요. 설교하다가 말이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요. 아까 했던 걸 잊어버리고. 그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너무 건망증이 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두 가지만큼은 나는 절대 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두 번째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역사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주목하고 또 주목하면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이 충만한 단계로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텐데 저는 여기가 한국 교회사에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것이다. 선한목자교회 그 예배당 짓느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고생이 많더니 그 예배당 안에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제 20년 목회를 여기서 마무리한 건 사실은 아무것도 사실 내놓을 게 못 됩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그 분명한 확증을 다시 주님이 붙잡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게 해야 되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것, 생명이신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느 자리에서 시인하게 하실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아이들 앞에서 할 수도 있어요. 옆 이웃집 사람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찬송 421장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날 보는 것 다 변했네.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소중하게 제가 여기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아 이게 내가 역사한 거야 그 사실을 나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귀하게 여기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하나님 같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그 역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장해 하나님 귀하게 여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한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즐거워한 성령의 일하심을 찬양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감사한 하나님 성령에게 더 의지한 하나님 성령에게 더 구한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 달콤한 마음 참아하는 성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광대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 역사 하나님을 안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와주 주님 주님 부어주신 하나님 그대 위에 은혜를 도와주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예수님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깨우쳐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알게 하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정에 대해 깨닫게 하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소 하나님 함께 하소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나님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 하나님 심령은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소 하나님 주의 복을 누리게 하소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하시네 하나님과 어찌하소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동안에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살았어. 성령님께서만 스스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것들, 지금 즉시 돌이켜야 될 문제들, 성령님 깨우쳐 주소서.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죄, 주님 이제는 깨달아지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한 애통함,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애통함을 지금 제 마음의 심령에 부어주소서. 오늘 이 기도 끝나고 완전히 죄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정이 깨어지고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회개의 역사 우리가 언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부정하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행할 때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던 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꿀감을 닿지 못했던 일 하나님의 자네 측에 행하지 못했던 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통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 건져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주의 역사하신 문제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끝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든지 주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심을 어디서든지 자랑하게 해주소서. 가정에서도, 내가 일터에서도,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이제부터는 나의 오직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임을, 난 주의 종임을 어디서든지 고백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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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놀라운 무난하는 것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욕망을 위하여 충만하게 하고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와 주시옵소서.